여러분의 절친과 오랜만에 만나는데 장시간을 기다리는 것만큼 최악은 없죠. 땀에 젖은 겨드랑이에 노란 땀자국으로 창피한 상황에 처하는 것 제외하고 말이죠. 아이고. 평범한 숄이나 파시미나를 준비해서 머리 위에 올려놓으세요. 양손을 사용해서 팔 아래에 있는 양쪽 코너를 가슴 앞쪽으로 가지고 오세요. 둘을 묶어서 매듭을 만드세요. 이제 재밌는 부분이 등장합니다. 그 매듭을 잡고 머리 위로 넘기세요. 자, 이제 보세요. 흉한 겨드랑이 땀자국을 감출 수 있는 멋진 조끼가 되었네요. 여름 날씨에도 걱정 없으실 거예요. 여유 있게 넷플릭스를 즐기려고 하다가 옷에 문제가 생기신 적이 있나요? 스트레스를 받지 마세요. 해결할 수 있어요. 약간의 창의력에 가위 하나만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된다는 건 참 기분 좋은 일이 아닌가요? 찢어진 바지를 여러분 앞에 있는 테이블에 놓으세요. 바지를 반으로 접어서 한쪽 다리가 다른 한쪽 위에 가도록 해주세요. 빠져나온 가장자리를 찾으세요. 그곳이 바로 수선이 필요한 바지 가랑이 부분입니다. 구멍을 여러분의 머리 전체가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훨씬 더 크게 만들어주세요. 그러고 나서 바지의 다리 부분이었던 곳에 팔을 넣어주세요. 자, 이제 소매가 되었네요. 와, 실제로 꽤 잘 맞네요. 이제 준비가 끝났습니다. 운동할 때 입을 수 있는 귀여운 크롭탑이 완성되었네요. 아니면 넷플릭스를 볼 때 입을 편안한 옷일 수도 있죠. 뭐, 여러분 좋을 대로 하세요. 좋았어. 에어로빅을 시작해보자고. 운동해본 분이라면 복장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거예요. 어, 바지를 밟지 마세요, 비키. 아, 짜증나. 계속 바지를 붙잡아야 하잖아. 세상에, 즐거운 발 운동이 긴 바지와 함께하니 재앙이 되었네요. 무슨 생각이었어요, 비키? 어, 아마 이번 동작은 긴 바지여도 괜찮을 거예요. 저기, 내 바지 밟았거든? 으악, 난 괜찮아. 휴, 이 바지를 추스리는 게 운동이 돼버렸네. 잠깐만,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정확히 알 것 같아. 금방 올게. 덜 위험한 새 운동 바지가 필요하신가요? 바지를 짧게 자르는 대신 아랫단에 변화를 줘보세요. 평범한 실로 바지 다리 아랫부분에 이것처럼 바늘땀의 방향을 다르게 해서 바느질을 해주세요. 한쪽 면이 끝났다면 실을 당겨서 전체를 단단히 조여주세요. 적당한 둘레가 되면 줄을 묶고 매듭을 만들어 잘라주세요. 이제 다음 라운드를 시작해볼까? 이 바지 좀 보라고. 비키처럼 긴 바지를 입은 분도 이렇게 하시면 넘어지는 사고를 피할 수 있을 거예요. 차이점이 보이시죠? 여러분은 몇 주 동안 이 파티를 목이 빠져라 고대하셨습니다. 안녕, 잘 지냈어? 잠깐만, 친구가 저의 패션을 따라했네요. 아휴. 운이 좋으시네요. 상황에 대처할 창의적인 정신을 갖고 계시니까요. 치마를 가슴 위로 올려주세요. 얇거나 두꺼운 벨트를 준비해 주시고 여러분의 허리 라인을 강조할 수 있게 벨트를 조여주세요. 귀여운 청자켓을 위에 입어주시면 짜자잔! 여러분은 아무도 따라할 수 없는 사랑스러운 파티 드레스를 갖게 되셨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시죠? 한번 차례로 돌아보세요. 자, 싸우실 필요가 없어요. 창의력을 발휘해보세요. 컴백! 어, 그게 오늘이었단 말이야?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이걸 그냥 입고 갈 순 없는데. 아휴, 뭘 입을 수 있는지 한번 보자. 우와, 근사한데요, 벨라? 살사 파티에 가는 게 아니라면 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아요. 어쩌면 강렬한 패션이 더 어울릴 수 있어요. 나랑 별로 어울리는 것 같진 않군. 편안한 옷은 언제나 좋은 아이디어죠? 12살이라면 말이에요. 와, 분홍색이 정말 잘 어울리는걸요?
오늘 모임에 딱이에요. 어? 지퍼에 손이 안 닿잖아. 그냥 이렇게 열어둘 순 없는데. 세상에. 뭔가가 필요해. 지퍼를 잠그는데 도움이 필요하다고요? 지퍼의 아랫부분에 실을 끼우고 그 실을 사용해서 지퍼를 올려주세요. 보이시죠? 금방 해결되었네요. 실 한 가닥이 아주 유용하게 쓰였네요. 근사해 보여요. 이렇게 일어나 보신 적 있으신가요? 늦잠은 정말로 최악입니다. 모든 준비를 마칠 시간 있을까요? 이 잠옷을 패션으로 승화시킬 시간입니다. 바지를 벗고 양쪽 다리를 한쪽 바지통에 넣으세요. 그리고 바지를 가슴까지 당겨주세요. 남은 바지 다리는 돌돌 말아서 머리를 통과하도록 씌워주세요. 와, 말할 것도 없이 엄청나게 스타일리시한 잠옷이네요. 흥, 이런 건 몰랐지? 귀여운 하이힐과 가방을 매치하시면 모든 준비가 완료됩니다. 그리고 베스트 드레서 상은 바로 집을 떠날 준비를 하기 전에는 패션을 마무리 짓는 게 중요하죠. 이 사랑스러운 자켓처럼 말이에요. 그리고 자켓과 마찬가지로 신발이 옷을 마무리해 줄 수 있고요. 그런데 좋아하는 신발이 여러분을 배신한다면 어떨까요? 이것 좀 봐! 우리 개가 씹어먹기라도 한 건가? 이걸 어떻게 고치지? 믿거나 말거나 희망을 잃지 마세요. 양말 서랍에 가서 스타킹이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보자. 딩동댕! 승자가 등장했네요. 단 몇 초 만에 사랑스러운 하일 부츠를 만들 수 있답니다. 먼저 평소처럼 하이힐을 신으세요. 그 다음으로 스타킹을 발과 다리에 씌워주세요. 스타킹이 무릎 위로 올라가면 신발의 뒤꿈치가 있는 곳에 작은 구멍을 내주세요. 구멍으로 신발의 힐을 빼주세요. 아주 쉽게 빠져나올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세련된 새 검은색 부츠를 얻었어요. 수업 사이에는 수정 화장이 빠질 수 없죠. 그러나 액체 라이너를 사용하는 경우? 이건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천천히. 와! 실수였어. 미안해. 아, 정말 너무하네. 이 메이크업 리무버가 잘 먹어야 할 텐데. 진짜 미안해. 오! 이 지우개의 각도 좀 봐.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우개 모서리를 먼저 잘라주세요. 면봉 위에 접착제를 바르세요. 그리고 지우개 조각을 붙여주세요. 마르게 두세요. 한번 시험해볼까요? 아이라이너를 칠해주시고 거울의 도움으로 도장처럼 찍은 후 눈꺼풀 위로 그려주세요. 꽤 멋지죠? 그리고 한 조각으로 두 눈꺼풀을 모두 그려주세요. 메이크업 아티스트도 이 멋진 트릭에 대해 알까요? 어때? 완벽해 보여! 지우개 조각이 이렇게 유용할 줄 누가 알았겠어? 점심 맛있게 잘 먹었다. 걱정 마, 벨라. 내가 낼게. 오늘은 날씨가 꽤 추워서 호트를 입고 지퍼를 꼭 올리는 게 좋을 거예요. 그런데 입고 있는 유일한 자켓의 지퍼 상태가 영 아니라면 어떡하죠? 어떡해. 아, 안 됐다. 어떻게 하면 내 재킷을 다시 원래대로 돌릴 수 있을까? 걱정 마세요, 벨라. 믿거나 말거나 포크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배워보시겠어요?
분리한 지퍼를 포크의 가운데 두 부분에 꽂아주세요. 자켓 양쪽을 모아서 지퍼의 각 면에 넣은 후 옷을 아래쪽으로 당깁니다. 와! 감쪽 같네요. 영원히 이 옷을 못 벗을 줄 알았어. 회사에서 정신없이 바쁜 건 일상이죠. 친구들과 놀기로 한 걸 완전히 잊어버리셨다고요?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면으로 된 슬리블리스 티셔츠의 끈을 머리 위로 교차시켜주세요. 이렇게요. 이게 다예요. 낮부터 밤까지 이렇게 손쉽게 멋질 수 있을 거라고 누가 알았겠어요? 그리고 이는 여러분만의 작은 비밀이 될 수 있어요. 우와, 이렇게 멋진 호텔방이라니. 오랜 시간 동안 비행한 보람이 있네. 지금 짐을 풀면 딱이겠어. 어디 보자. 안 돼, 이럴 순 없어. 로션과 샴푸가 새 블라우스에 다 쏟아졌잖아. 내 사랑스러운 블라우스를 다시 되살릴 방법이 없을까? 이번 휴가에 입으려고 새로 산 건데. 이제 일주일 내내 뭘 입는담? 잠깐만, 어쩌면 내가 이미 입고 있는 걸 사용해서 새로운 옷을 만들어낼 수도 있을 거야. 비키와 같은 스카프를 가지고 계시다면 목에서 스카프를 풀어주세요. 스카프를 팔 아래로 감싼 후 앞으로 모아주세요. 끼고 있던 반지를 빼고 반지 사이로 천을 통과시켜주세요. 이제 남은 천을 두 갈래로 나눠서 등 뒤로 묶어주세요. 와, 정말 멋져요. 아주 비싼 가게에서 산 것처럼 보여요. 옷에 샴푸를 더 자주 쏟아야겠는걸요? 100번이나 보았던 똑같은 시트콤을 보면서 오후를 보내는 것만큼 좋은 건 없죠. 야, 우리 약속이 있었잖아. 정신 차리고 빨리 준비해. 오버사이즈 티셔츠를 새로운 방식으로 입어보시고 시간을 절약해보세요. 팔을 목 쪽으로 빼내고 난 후 티셔츠의 목 부분을 허리까지 내려주세요. 나머지 팔 구멍을 안에 넣어주시면 짠! 귀여운 주머니가 될 수 있답니다. 이건 정말 최고로 쉬운 패션 변신 아닌가요? 그럼 외출하세요. 옷은 정말 많은 것 같은데 찾는 옷은 없는 것처럼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한번 입어보자. 아직까지는 괜찮아. 어? 왜 손이 안 빠져? 응? 옷에 어떻게 이런 구멍이 생긴 거지? 다른 셔츠를 입어야 할 것 같네. 짜증나. 아깝다. 말도 안 되는 구멍 때문에 완벽하게 멀쩡한 셔츠를 망쳤잖아. 구멍이 정말 크네. 복구할 방법은 없을 거야. 할 일은 딱 한 가지군. 이 녀석을 쓰레기통에 버려야지. 자, 셔츠씨, 그동안 즐거웠습니다. 빌라, 뭐 하는 거야? 저스틴, 안 돼. 내가 패션 꿀팁을 알려줄게. 저스틴의 셔츠를 수선하려면 옷을 평평하게 놓고 구멍이 있는 곳 위에 이음새 위를 잘라주세요. 보시는 것처럼 말이에요. 자른 선이 부드러워지도록 천천히 잘라주세요. 양쪽이 끝나면 팔을 제거해주세요. 그리고 이 선을 재봉틀로 꿰매주세요. 이제 두 개의 작은 레이스를 셔츠의 가슴 부분 바로 아래에 놓고 뒤집어서 고리를 만든 후에 바느질해주세요. 이렇게요. 이 고리를 셔츠 양쪽에 모두 만드셔야 돼요. 우와, 보세요. 벨트 고리였어요. 우와, 근사한 민소매 셔츠가 완성됐어요. 우와, 그거 찢어진 그 셔츠 맞아? 봤지? 옷은 절대 망가지지 않아. 옷을 되살리기 위한 창의력이 필요할 뿐이라고. 아, 여기 소매 가져가. 안녕. 나 영화 티켓 두 장이 생겼어. 근데 10분 안에 시작이야. 응, 괜찮아.
여기서 기다릴게. 완벽한 의상을 고르면서 머리를 하고 준비를 하는 데는 몇 분 그 이상이 걸립니다. 벨라, 거의 준비됐어? 지금쯤 자리에 앉아 있었어야 해. 1분밖에 안 됐다고? 나도 머리나 손질해야겠다. 우와, 진짜 다이아몬드인가? 한번 껴보면 어떠려나? 와, 반짝거린다. 이건 케빈인가요? 케비나인가요? 으흐, 느낌 이상해. 재밌었다. 응? 안 빠지잖아. 자, 당황하지 말자. 오일인가? 이거면 될 거야. 실이 있다면 기름을 약간 뿌려주세요. 그리고 실을 당겨주세요. 이제 이쑤시개를 사용하여 반지 아래에 끈을 넣으세요. 손가락 끝까지 실을 감싸주세요. 반지 아래에 있는 반지 끝으로 위에 감긴 실을 감싸주세요. 반지가 따라올 거예요. 짜잔! 아슬아슬했다. 우와! 아, 수건을 잊었네? 갈까? 오, 이제 외출을 위해 옷을 차려입을 시간이네요. 무엇을 입느냐, 무엇을 입느냐. 이거? 너무 더울 것 같은데? 스웨터? 아니, 별로야. 오, 작년에 여름에 샀던 컬오프 반바지를 완전히 까먹고 있었네. 엄청 귀엽네요. 그래, 너로 정했어. 네, 딱 맞아요. 잠깐, 세상에 제 엉덩이가 다 삐져나왔잖아요. 제가 기억했던 것보다 훨씬 더 짧아졌어요. 이렇게 해보세요. 반바지 가장자리의 뒤쪽을 따라서 접착제를 쭉 짜보세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천조각을 준비해주세요. 레이스라면 딱 좋을 거예요. 접착제 위로 단단히 고정해주세요. 앗! 앞면도 똑같은 방법으로 감아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풀을 바르고 누르세요. 여러분, 어떤 DIY나 크래프트 만들기를 보여주고 싶으세요? 아래에 댓글을 달아주세요. 저희의 더 많은 영상을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영상에 엄지척 주시는 것도 잊지 마세요. 낡은 반바지가 이렇게 귀여워 보일 수 있을 거라고 누가 알았겠어요? 축하드립니다. 창피하게 엉덩이 공개하실 일을 면하게 되었어요. 잘하셨습니다. 가장 인기 있는 클럽에 갈 땐 아주 제대로 차려입어야 합니다. 비키는 분명히 테스트를 통과했군요. 반면에 벨라는 쉽게 들어갈 수 없습니다. 손님은 이 근사한 클럽에 들어가기에는 너무 편하게 입으셨네요. 들여보내주세요. 친구들이 모두 안에 있다고요. 세상에, 만만치 않네. 벨라, 울지 마세요. 집에 가서 얼른 갈아입고 오면 되죠. 잠깐만, 정답은 내내 내 머리 위에 있었잖아. 이번 트릭에서는 끈이 없는 브라와 청바지가 필요합니다. 두건을 가져다가 반으로 접어 허리에 잘록한 부분에 묶어주세요. 두건의 모서리를 위로 올려서 목의 초커 아래에 집어넣으세요. 장식용 핀이나 브로치로 두건을 잘 고정해주세요. 아, 좋은 선택입니다. 와, 벨라가 완전히 다른 사람 같네요. 클럽에 갑시다. 우와, 영화 배우인가? 어서 들어가세요. 진작 그러셨어야죠. 우와. 벨라. 난 괜찮아. 그냥 자존심에 멍이 들었을 뿐.
아주 창피했다. 힐을 왜 신은 거야? 그리고 치마는 또 왜 이렇게 길고? 아, 꽤 예쁜걸? 허리 부분이 좀 심심한데? 빙고! 예쁜 목걸이는 훌륭한 벨트가 될 수 있지. 새 옷을 산 것 같군. 나 어때 보여? 예쁘지? 아, 오늘 진짜 힘들었다. 이 재킷은 치워둬야겠어. 그 치마는 어디 두지? 좀! 이건 밖에 둬야겠다. 콜라다. 게다가 차갑군. 캔따개가 거슬려. 됐다. 잠깐만. 내가 필요한 게 바로 이거야. 옷장에 더 많은 공간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녀석을 옷걸이에 걸어주세요. 이제 공간의 절반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옷은 깔끔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죠. 천재적이군. 알림벨을 켜서 저희 채널에 새로운 동영상이 언제 올라오는지 항상 확인하세요. 하얀 티셔츠에 커피 자국이 남아있는 상황이네요. 아이고. 다행히도 희망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닙니다. 확인해보세요. 마커나 펜을 준비해서 얼룩 주변 라인을 따라 그려보세요. 저희만 믿어보세요. 여러분의 칠칠 맞음이 방금 환상의 커피 섬나라로 바뀌었네요. 정말 인상적입니다. 이전의 평범한 티셔츠보다 이 새로운 티셔츠가 더 귀여운 건 저뿐만인가요? 또 늦잠인가요, 케빈? 왜 이렇게 밝지? 일어나야겠다. 내 행운의 팔찌를 잊으면 안 되지. 매일 차는 거니까. 그런데 채우는 게 좀 힘들단 말이야. 아침 만화 볼 시간이네. 좀 너무 짜증나. 다른 각도에서 다시 시도해보자. 손가락으로 고정을 좀 해둘 수 있으면. 으악! 도와줄 룸메이트가 있었으면 좋겠다. 계속해봐야지. 클립이 따라왔네? 어쩌면 이 녀석이 날 도와줄 수 있을지도 몰라. 클립을 사용하면 혼자서도 팔찌를 찰 수 있습니다. 이렇게 클립을 펴세요. 한쪽 끝을 팔찌의 고리에 연결해주세요. 한 손으로 끝을 잡으시고 팔찌를 감싸고 고리에 걸어주세요. 우와, 이렇게 팔찌를 찰 수 있다니. 이 꿀팁들이 유용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친구들과 이 팁을 공유하시고 모두 멋진 모습을 뽐내보세요. 언제나 그렇듯이 저희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시고 매주 올라오는 멋진 영상을 놓치지 마세요. 그럼 또 만나요.